405쪽, 글자죠. 405쪽, 맹자와의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앞에, 지금 그 진랑의 문도인 진상이 이제 허행, 농가인 허행에게 이제 그 문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 허행의 이야기를 지금 맹자한테 앞에 전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임금도 백성들과 같이 밭을 갈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쭉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맹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허행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맹자왈 허자는 필 종속 이후에 시커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허자라는, 그 허행이라는 자는 필 종속 이후에, 반드시 곡식을 심은 이후에, 종속, 곡식을 심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은 이후에 시커와 그것을 자기가 심어서 순수 경작을 해서 그것을 먹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시커와. 그러니까, why, 변하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또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허자는 필 직포 이후의 의효와 그러면 그 허행은 반드시 그 배를 짠다. 지금 직포. 배를 짠 이후에, 배를 짠, 길쌈을 한 거죠. 배를 짠 이후에 입는가?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why, 구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허자는 의갈이니라. 허자는 갑옷을 입습니다. 이게, 갈자는 털옷 갈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 같은 것을 굳이 이렇게 짜지 않아도 짐승을 잡아서 이제 털옷으로 가죽만 취해서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맹자께서 물어본 거예요. 허자는 관호와 허자는 관을 쓰는가? 허자는 관을 쓰는가? 그러니까 왈 관인이다. 예, 관을 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왈 해관고. 그러면 무슨 관을 쓰는가?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왈 관소인이라. 그이 희소자, 이건 흰 비단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소는 그흰 비단으로 만든 관을 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또 물어보신 거죠. 왈 자직지와 그거 자기가 스스로 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왈, 불아, 아닙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이 속, 역진이라, 곡식으로서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그이흰 비단으로 짠 관을 바꿔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왈 허자는 해위 불 자직고 그렇다면 허자는 어째서 그걸 스스로 짜지 않는가?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왈 태어 경이니라 그것은 농사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밭을 가는데 농사 짓는데 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비단을 짜려고 하면은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왈 허자는, 그 허행이란 자는, 이 우중찬하며, 우중찬하며, 우는, 이 솥부자죠. 가마솥과 증은 시루 증자예요. 시루. 가마솥과 시루에, 예?
불을 떼며 가마솥과 시우에 불을 떼고 또 이철 경우와 그 쇠로 만든 농기구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철 경우와 그 쇠로 만든 농기구로 밭을 가는가? 또 이 맹자가 물어보신 거예요. 어차피 먹으려면은 가마솥이나 시루에 불을 떼야 되고 또 밭을 가려면은 농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직접 만드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 밭을 가냐고 그러니까 일단 만드는 거 물어보지 않은 거죠. 일단 시루와 가마솥과 시루에 불을 떼고 또 쇠로 만든 농기구로 밭을 가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연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물어본 거예요. 자 위지어 그것을 스스로 만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왈 불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속 역진이라 그것도 곡식과 바꿔서 얻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곡식과 바꿔서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본 거죠. 맹자께서. 여기서 의인은 거성이다. 의인은 거성이다. 여는 형성이다. 주의를 보죠. 부는 소위 자요. 자, 삶을 자자요. 삶는다. 그래서 그 꽃은, 가마솥은 무엇을 삶는 것이요. 부라고 하는 것은 삶는 것이고, 증은 소위 취. 아까 앞에 나왔었죠? 밥을 지을 치, 밥 짓는다, 불을 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시루는 밥을 짓는 그릇이고, 또, 불뗄 찬자는 연화야라. 이것은 불이 타오르는 것. 불이 타오르는 것이다. 찬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떼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철은, 사속, 야라. 보습이죠. 여기서 쇠라고 하는 것은 보습 종류의 밭을 가는 농기구다. 차오팔반은 이 8번 반복한 것, 이 8번 반복해서 말한 것은 4호 8반은 4호 8반은 이 8가지 내용을 계속 허자에 대해서 그러냐 또 어떠냐 해서 계속 그 맹자가 물으신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8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한 것은 개맹자 문이 진상되어라. 모두 맹자께서 질문하고 그 진상이 대답한 것이다. 진상이 대답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진상이 허자에 대해서 이 말을 허자의 말을 갖다가 옮겨서 맹자에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상대로 맹자께서 8번 반복해서 그 허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에 직접 자기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계속 8가지를 던진 거죠. 진상이 대답은 진상이 한 것이다. 이속 역 계기자 불이려 도야니 도야 역 이, 기, 계기, 역속자, 기위, 여, 농부제리요. 그 곡식을 가지고 그 계기와 바꾸는 자, 그 바꾸는 것이 여기서 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앞에서 나온 그 시루나 또는 농기구, 이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그러한 농기구나, 그러한 솥이나 시루,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그
도야에게 해가 됨이 없으니. 여기서 도는 밑에 주에 보면은 시루를 만드는 자를 도라고 그러고, 야는 그 가마솥이나 그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질그릇을 굽는 자들이나 그러한 숯을 만드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으니, 그 도야가 여기기 계기 역속자, 그 도야가 또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그 계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곡식을 바꾸는 것이 기위려 농부절이여 어찌 농부에게 해가 되겠는가. 또 허자는 차허자는 화불이 도야하야 타계 취저 기 궁중이 용지하고. 그 어찌해서 그 허자는 어찌해서 그 도야, 그러니까 도그이 질그릇이라든가 그 농기구, 그 가마솥,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집사자는 다만 지의 뜻이 있다고 여기 주에 돼 있어요. 그래서 다만 모두 그것을 집에서 취해서, 그 집에서 궁중에서 취해 가지고 그것을 뜨지 아니하고. 하이 분분연 여 백공 교욕고. 어째서 그 분분연하게, 어지럽게, 그 여러 백공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교육을 하는가, 바꾸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허자지 불탄 번고. 어째서 허자는 그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는가? 이렇게 맹자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진상이 다시 이제 답을 하죠. 대답하기를 백공지사는 고불가 경차 위안이라. 그 백공이 하는 그 일들은 참으로 불가 경차 위안이라. 그것은 밭을 갈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산은 거성이다. 산은 맹자 언이 진상 대하라. 이것은 맹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상이 대답한 것이다. 계, 학의 반절이다. 기는, 계기는 부중지 속이하라. 계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그 가마솥이라든가 시루 이러한 종류의 것이다. 도는 위 증자요, 치는 위 부철자라. 그 도는 그 시루를 만드는 자이고, 야는 그 가마솥이나 그 철제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사람이다. 신한 진씨 말하기를, 여 도야 여 농부지 설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이 도야를 해치고 또 농부를 해친다는 그러한 설은 내시인행 여민 자양지 언하야. 이것은 바로 앞에 그 백성들을 해쳐서 스스로를 봉양한다는
그 말을 인해서 승기 여자 그 여자를 이어가지고 이 명변 이 벽지라 그 여자를 이어서 분명하게 변별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물리친 것이다. 맹자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변별해서 물리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운봉호시 말하기를 번지욕학가에 번지가 그 농사일을 배우고자 한데 공자 척주알 공자가 이것을 물리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부려 노농이라 하시고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라고 하시고 직위 곧바로 일러서 기소학자 부인지 사라 하시고 그 배우고자 하는 것이 부인의 일이다 라고 하시고 이거 대인지사 하야 이 답지하시니라. 그리고 대인의 일을 들어서 거대인지사 대인의 일을 들어서 대답을 하셨다. 이것은 그 논어 자로편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이제 번지가 농사일을 배우고자 하니까 공자께서 나는 잘 못한다.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소인들이 하는 일이다. 개인들이 하는 일이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좋아하고 의의를 좋아하고 신의 있게 행동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큰 일이다. 이런 내용으로 논어에 자료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맹자 벽 허행도 맹자께서 그 허행을 물리치신 것도 맹자 벽 허행도 즉 차이하라 곧 이러한 뜻이다. 이런 뜻이다. 단, 지지지는 누불과 욕자 학지나 허지학은 벽, 욕, 이, 치, 욕과 하니 차, 맹자, 소이, 심, 벽지 아니라. 다만, 그 번지의 뜻은, 그, 고루하기가, 불과 욕, 자학지. 스스로 그 농사일을, 그것을 배우고자 한 것에 불과했지만, 불과 욕, 자학지나. 그렇지만, 허지학은, 그 허행의 배움은, 편벽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니, 편벽된 설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니, 이것이 차 맹자 소이 심벽지아이라. 이것이 맹자께서 깊이 그를 물리치신 것이다. 산은 지하라. 산은 다만, 이러한 뜻이다. 혹, 속, 초, 상구하니. 혹자는 이것을 읽는데, 촉상구, 윗구에 붙여서 읽는다는 거예요. 이
사자를, 그러니까 화, 우리, 도야, 사, 가야 이렇게 붙여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 사자는 위, 닭, 도야지, 처야라. 이것은 도야를 만드는 곳을 말한다. 그럴 때 위로 붙였을 때 사자는 도야를 만드는 곳을 말한다는 거예요. 연즉치 천하는 독, 가경, 자위와 유, 대인지 사하며 유, 소인지 사하니. 그렇다면은 치 천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은 유도 가경 사위와 그것은 밭을 갈면서도 할수 있는 것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 그거는 밭을 갈면서 할수 있냐 이거죠. 아까 백공지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밭을 갈면서 또한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거는 유독 밭을 갈면서 같이 할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다시 물은 거죠. 그러면서 유 대인지사 하며 유 소인지사 대인의 할 일이 있고 소인의 할 일이 있으니 여기서 이제 대인은 위정자들을 얘기를 하고 소인은 그런 이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할 일이 있고 또 백성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 1인지 신이 백공지 소위 비하니 그 또한 한 사람의 몸이 백공이 하는 바가 갖춰져 있으니 여필 자위 이후의 용지면 만일 반드시 스스로 이것을 만든 다음에 쓴다면 신은 솔 천하의 무야니라 이것은 천하를 이끌고 천하를 이끌고 이 노야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로자는 아주 도로를 분주하게 쉼 없이 가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고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하의 백성들을 다 잇고 이끌고 함께 다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고할 혹 노심하며 혹 노욕이니 노심자는 치인하고 노욕자는 치여인이라 하니 고할 옛말에 이르기를 혹 노심하며 혹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며 혹은 힘을 수고롭게 하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노심자는 치인하고 남을 다스리고 노력자는 치어인이라 하니 그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으니 치어인 자는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사인하고 남을 먹여주고 이 먹을 식자는 먹이다 할 때는 사로 읽어 또밥 이라는 명사일 때도 사로 읽어요. 뭐 일단사, 일표음할 때 사로 읽죠.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들을 먹이고, 치인 자는, 남을 다스리는 자는 사오이니, 남에게 먹여지는 것이.
남에게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하지 통일이 아니라 이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인 것이다. 여는 형성이다. 사는 음이 사다. 타 이하는 개 맹자 원효다. 이 이하는 모두 맹자의 말씀이다. 신한진시 말하기를, 백공지사 불과 경차위라하니. 앞에 나왔죠. 백공의 일은 밭을 갈면서 할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 이것도 자도 역 진상 대 이것도 또한 진상이 대답한 것이지만 그래요. 사역 진상대나 득리 명철아 그 이치가 밝은 것을 얻었다. 득리 명철아 그 이치에 합당한 것이 있다는 거죠. 고로 맹자 그래서 맹자께서 즉차 입구해야 그 독구에 이 독구에 나아가서 이 난지라 그것을 어렵게 여긴 것이다. 백공지사도 백공의 그 일도 산 불과 경차 위원을 오히려 밭을 갈면서 또 같이 할수 있는 것이거늘 이치 천하 국가를 내가 경차 위와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밭을 갈면서 할수 있겠는가? 그 백공의 일도 밭을 갈면서 할수 없는데, 어떻게 이 천하를 다스리는 그 막중한 일을 밭을 갈면서 같이 할수 있냐 이거요. 노는 위 분주 도로하야. 도로를 분주하게 달려서 무시 휴식이하라. 쉬무 등 뛰지 않는 거 무시 휴식이하라 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치어 인자는 견치어이냐라. 치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견치 견은 수동으로 쓰였죠.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타인자는 출부세의 급공상야요. 출부세, 사인자라고 하는 것은 부세를 내서 세금을 내가지고 이 급공상, 그 위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요, 공급하는 것이요. 사오인자는 견사오이냐라. 사오인자는 사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서 받아 먹는 것이다. 견사오이냐라. 차사구는 이네 구는 개, 고이, 맹자, 인지하라, 인지하, 진이라.
이네 군은 모두 고원대 맹자께서 이것을 인용하신 것이다. 수유 고활 자. 위에 고활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지기 위 고어라. 그것이 고인 것을 알수 있다. 군자 무소인 즉 기하고, 소인 무 군자 즉 난인. 군자는 소인이 없으면은 군졸이고, 소인 무 군자 즉 난인이 소인은 군자가 없으면 어지러우니. 2차 상혁이 이것으로써 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정유 농부 도약 이속 여 계기 상혁이니 이것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농부가 도약아 그 곡식을 가지고 계기와 서로 바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내소의 상제. 이것은 바로 서로를 구제하는 것이요. 내소의 상제. 이, 비,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구제하는 것이요. 이, 비, 소의 상동이라. 서로 해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치천하자 기필 경차 위재료.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어찌 반드시 밭을 갈고 또 다스릴 수 있겠는가? 밭을 갈면서 다스릴 수 있겠느냐? 남원 장씨 말하기를, 남원장씨 말하기를, 왈 등문도 역 가위 본문이나, 그 등문공도 또한 현군이라고 말할 만하지만, 이 불국 종용 맹자지설고, 그런데 능이 끝내 맹자의 그 설을 쓰지 못하고 맹자께서 제시하신 여러 그 설을 실제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적연 무문어 고한 그 적연은 고요한 거죠. 무문어후 그 후에 이르기까지 후세에 이르기까지 고요히 들리는 것이 없으니 소리예요. 적연이 후세에 알려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자는 허행지언유의 달지라라. 그 뜻하는 것은 허행지언이 그 허행의 말이 누이 탈지하라 그 침탈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청취어 인자는 출력이 사기 상하고, 청취어 인자, 남에게서 다스림을 받는 자, 그 남에게서 다스림을 받는 자는 힘을 내서 출력, 힘을 들여가지고 이
사기상 그 윗사람을 먹이고 이 치인자는 향기 선하니 그 남을 다스리는 자는 그 먹이는 것을 그 먹임을 그 얻어먹는 것 그것을 향유하니 향기사원 아니 차리 천실 위지요 이 이치는 차리 이 이치는 하늘이 실로 하는 것이요 천실 위지요 만세소 공유자라 그 만세토록 함께 말미암는 바인 것이다. 고로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하지 통일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하의 공통된 의리라고 할 것이다. 여호행지 설즉 매 천리지 방연하야 무소해의 방 대덕하고 일 사정하야 이방 정체하니 졸귀여 불가행이라 요허행지 설주 저 허행의 그 설과 같은 것은 천리의 당연함에 어두워서 매 천리지당 천리의 그 당연한 이치를 알지 못해서 어두워서 무소해 작은 인의 은혜를 힘쓴다고 이방 대덕하고 큰 덕을 방해하고 그 백성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 정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또 일사정 일자는 친할 일자예요. 가까이 하다. 그 사사로운 정에 빠지는 거죠. 일사정. 그래서 이방 정치하여 바른 그 정체를 바른 그 실체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정에 사사로운 정에 빠져가지고 그 지도자가 해야 할 바른 그 실체 본체의 일을 방해하니. 졸귀여 불가행이라. 끝내, 마침내, 그 불가행, 그 훌륭한 정사를 행할 수 없는 것에 귀착할 뿐이다. 그러니까, 끝내, 그것을, 정사를 행할 수, 없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당 요지시하야 천하 요 이평하야. 그, 윤임금 때를 당해서, 윤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에는 천하 요 이평하야. 천하가 아직 그 평정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하 요 이평하야. 천하가 아직도 평정되지 못해서, 홍수현류하야. 홍수가 큰 물이 행류, 이것은 아주 그, 이, 멋대로, 제멋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주 물이, 홍수가 나서, 여기저기 자 범람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홍수 행류하야. 범람어 천하야. 또 나오네요. 천하의 범람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물이 제멋대로 흘러, 천하의 범람해서,
초목 창성하며, 초목이 아주 무성하며, 창자도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화창하다. 뭐. 초목 창무 하며, 금수 번식이라. 금수가, 그래서 초목이 아주 무성해가지고, 금수가 아주 많이 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곡부등하며, 여기서 오를 등자는 오곡이 잘 익지 않는 것을 부등이라 그래요. 오곡이 잘 성숙되지 아니하고, 금수 피비나야, 핍박할 핍자요. 그 금수들이 그 아주 그이 번식이 많이 돼가지고 이 금수가 사람들을 아주 괴롭힌다는 거죠. 사람들을 핍박해서 수재 조적지도 그 짐승의 발자국과 발굽 제자요. 짐승의 발굽과 새 자취의 그 길이 그온 천지에 그 아주 짐승 이 발자국 새 발자국이 천지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 중국이원을 중국의 교차학원을 중국 교차 아주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그 이 산과 들의 초목이 무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온갖 짐승들이 번식해가지고 농사지을 땅은 없고 그 금수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공격받고 뭐 이러한 아주 그이 상황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천지가 이제 금수들의 천지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요독 우지하사 그 요임금이 홀로 이를 근심하셔가지고 걱정해서 거순이 부치원 하시니 그 순을 등용해서 거순 순을 들어서 다스림을 펼치시니 펼칠 부자죠 다스림을 펼치시니 그러니까 추운사 익장화하신대 순이 익으로 하여금, 익두, 사람 이름이죠. 익으로 하여금, 장화, 불을 맡도록 하셨는데, 네? 불을, 맡아서, 하게 했다는 거죠. 익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익이, 열산택이 분지하니, 그 산에 불을 질러가지고, 열자가 불을 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매울 열자가 산에 불을 산택에 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니 금수 도익이라 그 금수들이 불을 양쪽에 두개 달아서 이언을 하고 또 이라 이렇게 두개 달아서 금수가 도망해서 숙권을 우소구화하며 운임금이 그 다음에 이제 순 다음에 그 운임금이 치수를 하죠. 그 이야기에 운임금이 구화를 아홉 개의 그 화수를 또는 소통시켰다는 거예요. 불을 쳐서 치수를 했죠. 그 운임금의 아버지인 고는 물을 막아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 홍수를 막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처벌을 받았는데 반대로 이제 그 아들인 우는 물길을 터서 이제 홍수를 나갔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고함. 그 다음에 약 제탁. 이 약도 이 물길을 트는 거, 소통하다, 물길을 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탑은 제수하고 탑수라고 하는 이물 이름이에요. 이 제수하고 탑수도
서로 소통이 되게 커가지고 주저해 하시며 이것을 바다에 이렇게 물을 대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 바다로 그 강이 흘러 들어가도록 물길을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 여한하며 이것도 여수하고 한수를 얘기해요. 이두 물을 여수와 한수를 결도 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수와 한수를 크고 배 회사 회수와 사수를 얘기해요. 이 회수와 사수를 배수를 했다는 게 물을 빼는 거 요즘도 배수라는 말 하죠. 배수 할때 물을 배수 해서 그래서 이 주지 강하시니 그 물은 강해. 여기서 강은 양자강을 얘기해요. 강에 주입하게 하셨으니 그 양자강에 들어가게 물길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연후에 중국이 가득이 식양. 그 이후에 중국이 모든 식량이 이제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백성들이 이제 농사가 되어가지고 홍수가 잡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이 식하니 당시시하야 이 때를 당해서 우 8년호 외에 그 운임금이 밖에서 8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 사업을 하느라고 8년을 전국을 다 돌아다닌 거죠. 그 8년을 밖에 계시는 동안에 삼가 기문이 불입하시니 그 자기 집을 세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삼가 기문. 그 문을 세번 지나치면서도 불입 들어가지 않으셨으니 자기 8년 동안에 그 홍수를 다스리느라 그 천국을 주의하면서 자기 집을 세 번이나 지나쳤는데도 그 집에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욕 병이나 득포와 비록 농사를 짓고자 하나 그것을 할수 있었겠는가에 득포와 그러니까 운임금의 예를 이제 들어서 맹자께서 그 화행의 이론을 또 논박을 한 거죠. 운임금은 그 치수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으면 8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세 번이나 자기 집 앞을 지나갔는데 한 번도 집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면서 이러한 일을 할수 있겠냐 이거예요. 약은 음이 약이다. 재는 잘의 반절이다. 또 탑은 하합 안절이다. 이게 다 물리름이죠, 물리름. 천하유미평자는 천하가 아직도 그 평정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홍황지세, 생민지해 다 이러니 홍황 현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고 그러죠. 그 넓고 아주 거칠다는 거예요. 그 홍황의 그 세대에 생민의 해가 그 백성들의 해로움이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러한 이 환경이 아직 그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민 백성들의 해됨이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지릉하사 성인께서 번갈을 질자요. 사례대로 일어나셔가지고 점차 재치 가사대 차츰차츰 그
그것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제거하면서 다스리셨는데, 지차상 미진평야라. 이때 이르러서도 지차 아직도 다 평정되지 못했다. 미진평 아직도 다 평정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은 크다. 행은 행류는 부유기도의 산일망행야라. 행류라고 하는 것은 막 거침없이 지멋대로 막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 행류 이것은 부유기도 그 길로 말미암지 않고 물이 흘러가는 그 길을 말미암지 않고 흩어져 넘쳐가지고 막 행하는 거. 응? 멋대로 흐르는 거. 그것을 횡류라고 하는 것이다. 범람은 횡류지 뭐라. 범람은 그 횡류하는 모양이다. 창문은 장성야라. 아주 성대하게 길러지는 거. 어? 그 장성. 아주 모든 생물들이 자라는 것이 아주 성대한 거를 창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번식은 중다여라. 번식이는 많다, 많은 것이다. 오목은 도지. 도는 벼죠. 오목은 무엇이냐? 벼와 서직, 기장서자죠. 피직이라고 그러는데, 서직, 뭐, 이 찰기장, 매기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벼와 그 찰기장과 매기장, 도서지, 그리고 뭐냐면 또, 맥숙야라, 맥숙. 보리와 콩. 보리와, 콩이다. 왜, 쑥맥 같다 그러죠? 쑥맥 같다 그런 것이 이제 콩보리와 같다는 건데, 쑥맥불변이다. 콩과 보리도 불변하지 못한다는 그이 사자성어가 있죠. 그래서 쑥맥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어리석고 이런 사람을 이게 쑥맥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래서 쑥맥 그래서 이 콩과 보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곡이 된다는 거예요. 등은 아까 이 오곡이 불등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등은 성숙하는 것이다. 오곡이 있지 않는 거, 불숙. 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 등은 성숙하는 것이다. 도는 길이다. 수제는 수제 조적, 교오 중국은. 그 짐승의 발자국과 새 자취가 아주 중국에 아주 그 교차 한다는 거.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금수다야라. 금수가 많음을 말한 것이다. 부는 호야라. 편다는 것이고 익은 순신명이라. 순의 신하의 이름이다. 열은 치아라. 열은 그 불을 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불을 불이 성하는 거, 불 사르는 거, 를 열이라고 한다. 금수 도익 연후에 금수가 도망하고 숨은 연후에 우득 시치 수지공 하시니라.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운임금이 우가 치수지공 그 물을 다스리는 치수하는 일을 즉시 시행할 수 있었다. 뭐 짐승이 그이 날뛰고 이럴 때는 그 치수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우선 그 불을 떼가지고 산택에 불을 놔서 그이 금수를 도망가게 한 이후에 치수 사업을 했다는 거죠. 손은 통야라. 손은 통함이다. 분은 통야여 분야라.
통하고 나누는 것이다. 소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그 아홉 개의 그이 아홉 개의 강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 아홉 개라고 얘기하냐면 왈 도해 도해 왈 태사 왈 마협 마협 왈 복부 복부 왈 호소 왈 간, 왈 격, 결, 왈 구반, 왈 격진. 이것을 구하라고 한다. 구하의 이름을 쭉댄 거예요. 신한 예시 말하기를, 신한 예시 말하기를, 채시 서전에, 그 신한 예시가 말하기를, 채시의 서전에, 채시는 태침을 얘기하겠죠. 태침의 그, 서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운 안 이야 이야는 이 사전과 같은 옛날에 그책 이름이에요. 이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야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구하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왈 도해 이왈 태사 삼왈 마협 사왈 복부, 오왈, 호소, 육왈, 간결. 간결. 아까 여기 앞에는 지금 간하고 결을 띄어서 하나씩 했는데 여기는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7왈, 구반, 8왈, 격진. 기일즉, 하지 경류다. 그리고 그 하나는 하에 경류를 말한다. 이렇게 그 구화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유부지하지 경류하고 그 선유들이 그 하의 경류를 알지 못하고 하의 경류를 알지 못하고 수분간결위이한 그 간결이라는 그 하나의 이름을 나누어 가지고 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차여 집주 소이라. 이것이 집주와 더불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이 새침 서전에 나온 말하고 지금 여기 지금 맹자 집주에 나오는 태사가 말한 아, 저, 뭐, 여기, 구하의 쭉, 이름을 쭉, 댄, 이 아홉 개의 물 이름과 좀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전 경, 주자 만년, 정정. 당이 위 정야라. 서전은 주자 만년을 거쳐서 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당이 위 정야라. 그것을 정으로 삼아야 한다. 위정야라. 그러니까 만년에 주자가 만년에 이 서전은 정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서전에 나온 이 글이 맞는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맞는다. 여기 지금 맹자 집주보다 뒤에 했다는 그 얘기 같아요. 약은 역 소통지이라 약도 또한 소통한다는 뜻이다. 소통한다는 뜻이다. 제 탑자죠. 그물 이름이죠. 제수와 탑수 이두 이것은 두 물의 이름이다. 결과 배는 개 거기
공색이하라. 그 여기 물을 트고 물을 배수한다는 뜻으로 쓴 결과 배 이것은 모두 그 옹색함을 제거한 것이다. 여한 회사 이네개 물이죠. 역계 수명야라 이것도 다물 이름이다. 거우공 급금 수로는 이게 이 우공은 이 하소 우공편을 얘기해요. 그 우공편에 근거, 해서, 지금, 보면, 지금, 수로, 지금 이 수로는, 유한수 입강이야. 오직 한수만 그 양자강에 들어갈 뿐이다. 여수와 사수는 회수에 들어가고, 또 회자 입회 가만히. 그 회수가 그 회수로부터 이제 바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위 사수 개 이부 강원. 여기에서 말한 그네 개의 물이 모두 강에 들어간다는 것, 양자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자지 오야라. 그 기록한 자의 오류일 것이다. 기록한 자의 오류일 것이다. 주자 말씀하시기를 결여한배 회사 이 전부 다그이 여회 여 결여회, 여수와 한수를 트고, 그 다음에 배, 회사, 회수와 타수를, 배수를 해서, 이 주지, 강, 그것을, 강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 이것은 다만 취기 다수화야. 다만 그 자수를 취해서 조기 배우, 서로 짝이 되게 해서 말한 것일 뿐이니 조기 대우의 운이니 대가 되게 그이 자수를 이 따져가지고 대가 되게 해서 말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시 행문지 실무회어 의리니 이것이 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이 있지만은, 행문지시를. 무해어 의리. 의리에는 해가 됨이 없으니. 의리에는 해가 됨이 없으니. 불필 곡 위지 설려라.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그것을 설명할 필요까지는 있는 것이다. 물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여기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신한 진씨 말하기를, 요독 우지에, 그 윤임금이 홀로 이것을, 걱정하시면, 소우자는 그 걱정하신 것은 뭐냐면, 대거 순우익, 그 크게 순과 우와 익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 훌륭한 그 신하들을 썼으니, 그들을 등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소우 대차하니, 근심하는 바가 여기에 있으니 하가오 병경이요. 그 윤임금도 어느 겨를에 함께 밭을 갈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수역경 득후와 비록 갈 밭을
알고자 한들 그것을 할수 있었겠느냐 이게요. 수욕경 득호와 시 제설 경사 이종 전독 가경차 위어 일꾸라. 이렇게 시 제철은 끌제 줄 철자인데 이렇게 가져다가 이런 얘기예요. 경사 그이 밭가는 일을 가져다가 이 조응을 했다는 거예요. 대조해서 응했다는 거죠. 앞에 홀로 가경차 위어 홀로 그 밭을 갈고 또 이것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한 구에 그것을 이 조응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지금 요임금의 일을 요임금 때그 운임금이 치수한 일을 들어가지고 삼과기문 불입 이렇게 지금 치수 사업이 이 아주 그 바쁘게 했는데 어느 겨를에 이 농사를 질수 있겠냐 자기 집도 지나가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바빴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요임금이 걱정하신 것도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을 다이 등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했는데 어느 겨를에 이 밭을 갈면서 또 이것을 할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에 이 홀로 밭을 갈면서 또 이것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한 구에 전부 다 이렇게 다이 조응 되는 일이 다 하는 것을 이제 소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보죠. 수고 많으셨어요.